반갑습니다. 열일 날씨가 굉장히 무덥습니다. 특히 서울은 그렇게 느끼지 못하겠는데, 각 지방을 이렇게 한 바퀴 돌아보면 수해로 인해서 마음의 고통을 앓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루아침에 재산을 잃고 보금자리 집이 없어지고 처음부터 모든 삶을 다시 시작해야 하는 이런 고통과 아픔을 겪는 분들이 전국에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걸 보면 여러분들은 되게 행복하시지요? 그래도 서울은 홍수 걱정은 조금 없죠. 예. 이런 마음 아픈 분들 빨리 정상화되도록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나의 신앙은 몇 점일까? 봉헌사 우리 신도님은 다 100점이겠지요? 조계사 물어보니까 40점입니다 이러더라고요. 이거 큰일 난것 같아요. 나는 몇 점짜리의 불교의 신앙을 하고 있는 것인가? 최소한 50점 밑으로는 내려가지 말아야 될 텐데, 우리가 인생을 살고 사회생활하고 가정을 꾸리다 보면 참안 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특히 봉헌사는 80점 이상은 되는 그런 불자였으면 좋겠다라고 가지고 있습니다. 내 스스로 나는 몇 점짜리의 스님인가라고 점수를 매겨 봤더니요, 몇점 되어 보이십니까? 나는 채점을 못 하겠어요. 여기는 가만히 있으면 좋겠어. 여기는 가만히 있고. 저도 보니까 한 50점 정도의 스님으로서 지금까지 살아왔다 싶은 생각을 가졌습니다. 언젠가 일타 스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제가 조금 다비장에 늦게 갔습니다. 막 거화를 하고 스님들과 신도들은 아미타불 염송을 하고 있는데, 늦게 가서 합장을 하고 이렇게 서 있는데 바로 내 옆에 서 있는 보살님 한 분이 예쁘게 성복을 입고 흰 고무신을 신고 머리를 예쁘게 빗어서 쪽지고 계시는데, 눈만 감으면 눈물이 툭 떨어져서 고무신에 떨어지고 하더라고요. 합장을 하고 연눈질을 이렇게 하면 눈 감으면 눈물이 떨어지고 해서 저는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열반에 들었을 때에 과연 나를 아는 사람이 저렇게 울어줄 사람이 있을까?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그 모습을 보고 절에 돌아와서 자기 전에 이렇게 명상을 한다 앉아 있었더니, 눈에서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내가 어릴 때 출가해서 나를 아는 사람이 내 열반에 들었을 때에 과연 몇 명이나 우러주는 신도가 있을까? 사람이 있을까? 스님이 있을까? 이걸 생각하니까 막 가슴이 막 뛰기 시작하고 울림이 오고,
급해졌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춘기가 왔나?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앉아있어 보기도 하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절도 한번 해보기도 하고 그 생각과 마음이 지금까지 계속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참 수행하기 힘들고 어렵다 싶은 생각이 있어서 50점짜리 저는 받게 되지 않습니다. 100점을 채워야죠. 채우려고 하니까 나이가 너무 많이 들었어요. 이제 어떡하죠? 사춘기에 오긴 왔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아무리 하려고 노력을 해도 힘이 있을 때보다는 모자라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100점 되겠죠. 여기 계시는 스님들 수행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큰 울타리가 되어주셔야 합니다. 급한 볼일에서 봉원산 마당에서 막 스님이 뛰어가면 주 스님이 왜 뛰어? 이것이 아니고 얼마나 급했으면 뛰어가실까? 이런 마음을 가져주는 게 좋겠죠. 자, 우리 불교는 가슴으로 하는 신앙이었으면 좋겠다. 물론 부처님 교리도 알아야 되고 경전도 공부해야 되고 하지만 가장 첫 기본은 신심이 짜여져 있는 바탕 위에 교리를 하나씩 배워야 자기 것이 되어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식 위주의 신앙이 되면 자기 아상에 건너머 버려서 안 돼요. 가슴으로 하는 신앙이었으면 좋겠다. 부처님 교리 하나 몰라도 아들, 딸 데리고 법당에서 총 하나, 향 하나 꽂고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삼배를 드리고 나갈 수 있는 이런 기본적인 마음이었으면 좋겠다. 봉원사 경례에서 스님이 지나가면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고개를 숙이고 합장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마음. 이게 가슴으로 하는 신앙입니다. 슬픈 사람, 괴로운 사람, 번민하는 사람, 고통과 갈등하는 사람을 보면 등 두드려주고 다독거려주고 안아주고 함께 차를 마셔주고 손을 잡아주고 격려해주는 마음, 이런 생각과 마음으로 신앙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불자였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 오기 전에는 시골에서 살았는데 추운 겨울날 차를 몰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막 눈보라도 치고 너무 추워요. 그런데 시골에 선앙당 나무가 있죠. 마을 입구라든가 동네 입구에 큰 소나무나 큰 나무나 돌무더기를 향해서 선앙당이 있는데 그 추운 겨울날 80이 넘은 노인네가 허리가 구부러진 노인네가 장갑도 끼지 않고 하염없이 합장을 하고 서 있는 모습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차를 딱 멈추고 한 30분 가만히 차 안에서 보고 있자니 괜히 내 눈에서 눈물이 콱 맺히는 거예요. 저 좋은 여운 날 80이 넘은 노인네가 허리가 구부러졌는데도 불구하고 장갑도 끼지 않고 눈보라 치는 겨울에 합장을 하고 서 있는 저 모습, 저것이 정말로 기도고
신앙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그 노인네가 얼마나 알면 불교를 알겠습니까? 오직 사랑하는 아들, 딸, 손자, 며느리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바라는 그 마음 하나, 이 신앙심이에요. 사실은 이 80노인네와 같은 생각과 마음으로 우리는 종교를 갖고 불교 신자가 되고 신앙은 할 수 없을까? 막 분별심이 일어나고 교리만 많이 알아가지고 자기 아상이 생기고, 우리 봉헌사 신도들은 가슴으로 하는 신앙을 가졌을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나는 몇 점짜리의 불교 신자인가 하나씩 점검 한번 해볼까요? 예. 나는 예배하고 공양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뭐 초하는 날 꼭 나오시죠? 한 달에 여러분들 몇 번 나오세요? 봉헌사 몇 번 나오세요? 에? 수시로 누가 손 들어봐. 수시로 나와보세요. 욕구자 한번 나와봐요.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합창하려면 매일 나오셔야 될 것 같은데. 천천히 나오세요. 시간 많아. 와, 조계사 한 달에 한 번 나온다는데 수시로 나온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선물 주려고 나오겠습니다.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로 부처님을 공경하고 공양하고 있는가, 여기에 나는 몇 점짜리인가. 제가 저기 논산 관촉사에도 좀 은사선이 모시고 오면서 한 일이 있습니다. 시내에서 절까지 자전거 타면 10분에서 15분 정도, 새벽 예보를 하려고 법당에 딱 들어왔더니 부처님 손 위에 빨간 카네이션 한 송이가 잡혀 있어요. 야, 저게 누가 저렇게 새벽에 올렸지 하고 옆을 쳐다보니까 초등학교 4학년 여자아이 정도 되는 아이가 무릎을 꿇고 합장을 하고 법당에 앉아 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 새벽에 이 아이가 어떻게 여기 왔지? 예배를 끝나고 불러서 웬일이냐 하니까 그날이 자기 생일날이라는 거예요. 엄마한테 돈 200원 달라 그래가지고 카네이션 한 송이를 사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15분 걸리는 관촉사까지 와서 부처님 손에 카네이션 하나 들려드리고 앉아서 기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은 그 오는 마음도 그렇고 여자아이가 카니소를 사 부처님께 꼭 그냥 올리고 자기 생일날 무릎을 꿇고 합장하고 있는 이 모습은
평생 머릿속에서 달아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빠나 아들, 딸 생일날 장미꽃 한 송이 사들고 부처님 앞에 와서 공양 올리고 삼배하고 가셨습니까? 대답은 뭐 하셨죠? 이쪽도 하셨죠? 이건 100점이네 그러면. 그 아이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이해가 되지 않지만 아, 정말로 이런 생각과 마음으로 우리 불자들이 기도하고 공양하고 신앙을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또 한 번 가졌습니다. 그 아이가 이제 많이 컸겠죠. 이제 아들, 딸 낳아서 열심히 손잡고 저는 다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은 과연 나는 몇 점인지 오늘 집에 돌아가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내가 믿는 신앙에 나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들은 내가 믿는 여러분들 신앙에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와, 100점이네. 내가 믿는 신앙을 확신이 딱 들어야 됩니다. 믿음과 확신이 없는 신앙을 하면 기도도 믿자야 본전이지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까지겠죠. 저 시골, 제가 시골 살다 와 시골 얘기를 많이 하죠. 한 8만 되는 도시에 크리스마스 날 작은 교회에서 세신자 5천 명 만들기 운동이 벌어졌어요. 한 사람이 10명씩 데려오기. 난 미쳤다고 그랬어. 인구 8만 되는데 작은 교회에서 어떻게 크리스마스 날 세신자 5천 명을 만들어. 그래가지고 3명이 한조가 돼가지고 시내를 팍팍 휘어졌어요. 가는 사람마다 등 두드리고 전단 놓아주고. 처음엔 저 사람들 정신 나갔다고 했는데 아니 뒤를 한 시간 정도 따라다녀 보니까 대단하다. 너희들은 5,000명이 아니라 한 명이 오지 않더라도 너희들은 성공했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신앙에 확신이 들었습니다. 확신이 없으면 그렇게 다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셨습니까? 우리 국장 스님들 내일부터 전단지 한 200장씩 줘가지고 한 팀은 현대아파트 한 팀은 강남쪽 한번 해볼 만하죠? 과연 부끄럽지 않고 떳떳하게 자신 있게 포교를 할 수 있는 것인지. 불교 신자들은 굉장히 안 됩니다. 제가 인사동에 딱 지나가다 보니까 분명히 내가 아는 보살님인데 골목으로 살짝 빠져버려. 아, 왜 저랬지? 스님 안녕하세요 인사하면 합장하면 되는데 이게 부끄러웠던 것 같아. 조금 젊으신 분인데. 그래 한번 해볼까? 이렇게 갔으니까 이쪽 가면 만나겠지. 이렇게 갔더니 저게 딱 마주쳐서 싹 옆으로 또 빠져.
세 바퀴를 빠지다가 제가 먼저 보살님 왜 여기 오십니까 하고 합장을 하니까 부끄러워가지고 합장하고 막 도망을 가더라고요. 이것이 불교 신자들의 생각과 마음이고 신앙입니다. 봉원사는 그렇지 않겠죠. 저는 이것을 보고 굉장히 자신 있게 전법하는 전도하는 모습을 보고 한 명 안 가도 좋다. 너들은 성공했다. 내가 믿는 신앙이 그만큼 자신이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또 시골에 작은 교회가 하나 있는데요. 면단위에 한 열댓 명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면에는 마을이 하나, 둘, 한 여덟 개 마을이 있습니다. 예배가 끝나면 이 사람들은 새우깡을 한 박스씩 사가지고 여덟 개 단위 동마을로 흩어져서 각 구목으로 십자가를 만들어서 빈집에 앉아서 하루 종일 앉아서 기다립니다. 사람이 오도록, 아이들이 오도록. 저는 그 모습을 보고도 충격을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참 또한 그분들도 한 사람이 새우깡을 가지러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성공했다. 어느 누구가 스님들이 여러분들이 각 구목으로 만자를 만들어서 빈집에 가서 앉아본 일이 없겠지요. 서울은 빈집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과연 불교 신자들과 스님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곳이 있는 것인지 저는 아직까지 못 봤습니다. 그래서 봉원사 해주 스님께서 부처님 법 전합시다. 늦었지만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내 가족, 내 아이, 내 도반 한 명씩만 다음 주에 백고자법회 모시고 오면 제 문 활짝 열고 밑에 텐트 쳐야 돼. 왜 우리는 나만 복받으려고 자꾸 혼자 누구 옷값을 겁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이런 모습을 보고 요즘에 충격을 엄청나게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특히 시골에는 노인네들 다 돌아가시고 나면 그나마 쌀 한 대박이고 부처님께 기도오던 이 노인네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이 큰 절을 누구가 지키지? 어떻게 해야지? 가슴이 답답합니다. 가슴이 답답합니다. 그런데 교회들은 대단합니다. 장날이 되면 봉급버스 하나 대놓고 온 동네 다니면서 다 싣고 장에 갑니다. 물건 사서 다 배달 다 해주고 이것이 교회가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누구 하는 분 봤어요? 없습니다. 가슴이 답답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불교는 희망이 있습니다. 조금만 딱 당겨주면 와 구름처럼 몰려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강북은 조계사에서 강남은 봉원사에서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바람을 일으켜야 됩니다. 여러분들 할 수 있습니까?
소리가 작아. 그래도 지금은 각 절마다 어린이 법회와 중고등 학생회와 청년회가 잘 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자라서 이 아이들의 세대가 됐을 때는 지금의 불교의 모습과는 저는 조금 달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애들이 어른보다 나 때로는 미국으로 이민 간 가족이 있는데요. 초등학교 6학년짜리와 남자아이와 중학교 2학년 여자아이 엄마 아빠가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열심히 이 네 가족은 절에 열심히 다녔습니다. 아이들은 어린이 법회에 유아부터 다녔던 아이들이에요. 심신이 꽉 차 있습니다. 이 두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민을 가고 나니까 교회를 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일요일이면 이제 불교를 믿었던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6학년짜리 아이는 교회까지는 따라가는데 아내를 안 들어가요. 엄마 나 머리 아파 밖에서 쉴래. 그래. 이렇게 했는데 한참 지나고 나서 저녁에 가족들이 모여 앉아서 저녁을 먹고 차를 한잔하고 이제 대화를 하고 있는데 향냄새가 어디서 솔솔 나는 것 같아요. 깜짝 놀라서 아들 방을 문을 열어보니까 책상 위에다가 향을 하나 피우고 촥 앉아가지고 입증을 하고 참성을 하려고 앉아있는 거예요. 얼마나 엄마 아빠가 놀랬겠습니까? 야단쳐서 나오는 자식 교회 가려는 거 들어오지도 않고 이게 무한 짓이냐고 하니까 엄마 나는 애기 때부터 절에 다녔어. 나는 부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나한테 종교를 강요하지 마. 이 엄마 아빠가 충격을 받았겠죠. 그날 이후로는 절대 교회 가자는 말을 안 했답니다. 지금도 그 아이는 열심히 앉아서 참선하고 있습니다. 할머니에게 전화가 와서 할머니 이만한 부처님 목걸이 하나 갖다 줘 보내줘 그러더래. 이제 그거 목에 걸고 학교 가면 절대 안 돼. 그랬더니 아니야 걔들 십자가 걸고 다니는데 뭐 이만한 부처님 있는 목걸이를 갖다 줬더니 딱 목에 걸고 요즘 학교 잘 다닌답니다. 와, 이 소리를 듣고 너는 50년, 60년 불교를 하는 신자보다 100배 낫다. 100배 낫죠? 우리는 아이들에게 우리는 신앙을 배우는 것 같아.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들은 그와 같은 생각과 마음을 가진 불교 신자였으면 좋겠다. 자, 내가 믿는 신앙에 나는 몇 점짜리의 불교 신자인지. 이것도 여러분 100점이죠? 대답이 조금 약한 것 같아. 약한 것 같아. 자, 나는 부처님 가르침이 담긴 경전을 매일 나는 하루 한 번 정도는 독송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들은 뭐 천수경도 독송하고 하시지요? 뭐 이런 기도집도 좋지만 불교는 종단에서 얼마 전에 불교 성전을
출판을 했습니다. 이만한데 한 3만 원 정도 될런가요? 매일 하루에 한두 페이지 정도만 그 책을 중심으로 부처님의 경전을 좀 독송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잘하고 계시니까 100점으로 보겠습니다. 자, 나에게 불교라는 신앙을 인연을 맺어준 도반, 친구, 스님에게 나는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다 가지고 계시겠죠? 불교 신자가 아니었을 때 절에 갈까 교회 갈까 마음이 헷갈릴 때에 아, 우리 절에 한번 가볼까? 인도해주고 손잡고 데리고 온 그 최초의 스님과 불교의 인연을 맺어준 스님에게 도반에게 나는 감사한 마음을 늘 가지고 있는 것인지. 이것도 다 가지고 계시겠죠? 자, 저는 화두가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가. 제가 저는 어릴 때 출가를 했거든요. 초등학교 2학년. 요 이거 몇 살이야? 몇 학년? 몇 학년? 야, 스님은 너만 할 때 스님이 됐어. 딱 교만하네. 매일 아침 노스님에게 공양상을 어린아이가 가지고 들어가면 지은이 머리 만져봤느냐? 예, 만져봤어요. 까칠까칠 밖에 안 해요. 매일 그것을 2년 동안을 하시더라고요. 오늘도 머리 만져봤어? 예. 노스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청년기가 되었을 때 어느 날 문득 세수를 하다가 손이 머리로 딱 올라갔는데 아, 나는 속인이 아니고 너는 수행하는 스님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 아침 2년 동안 알켜주시네 불구하고 내가 그걸 몰랐지. 나는 스님이네, 수행하는 자네. 그러면 수행자는 어떻게 해야지? 그때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 노스님이 너무 고맙죠. 너는 스님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 아침 알켜줬던 그 머리 만짐이 요즘은 세수를 할 때 한 번도 안 빠진 머리까지 물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아, 나는 수행자다. 수행자면 어떻게 해야지? 어떤 생각과 마음으로 수행하고 해야지? 신도들에게는 어떤 눈빛과 어떤 미소와 어떤 몸가짐으로 다가가야 해야 될 것인지. 혹 나로 인해서 속상하거나 가슴 아파하거나 하지는 않는 것인지. 아, 이 노스님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화두입니다. 머리 만져봤느냐? 만지죠. 지금 몇 시입니까? 아이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도 아마 100점짜리에 신도를 끌어 생각합니다. 나는 공양할 때 합장을 하고 공양을 하는 것인지. 제 부모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공양할 때 밥 먹을 때 합장 다 하고 하시지요? 절에 와서만 하시지 아니고
대답들은 다 잘해. 여러분들 타 종교인들 보세요. 직장, 친구, 상관없습니다. 기도하고 식사를 합니다. 이건 우리 배워야 됩니다. 합장을 하는 모습을 봤을 때 여러분들 공부하는 자녀들이 마음에 안심을 얻습니다. 편안함을 얻습니다. 아, 우리 엄마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하는구나. 두 손을 가슴에 모으는 순간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집니다. 한 번 하기 힘들지만 자꾸 하게 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절에서나 집에서나 공양할 때 꼭 합장을 하고 공양을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자, 또 일체 중생이 이익되게 나는 보시하고 있는가? 내 가족과 내 아들, 딸이 아닌 기독교는 십일조를 내지요. 불교도 많이 해, 보면. 등 달고 나면 백종화해야지. 초하루노로지. 물론 기도도 중요하지만 아파고 힘들고 고통 갈등한 내 이웃을 위해서 나는 얼마만큼 이 사람들 위해서 나는 보시하고 있는 것인가. 가족과 함께 일요일 날 복지관을 찾아가서 청소하고 할머니를 위해서 빵 사줘서 놓아드려 본 일이 있는 것인지. 나의 월 보시에서 1% 정도만 아껴서 이웃을 위해서 나는 보시하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들 아마 잘하고 계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시나요? 아들 생일날 빵 100개 사가지고 우유 100개 사가지고 마을에 어른들이 계시는 노인정이나 이런 데 가서 한번 놓아드려 봤습니까? 누구요? 일어나 보세요. 진짜 해보셨어요? 와,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앉지 말고 선물. 이건 제가 쓴 책입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사인도 예쁘게 했어. 아니, 저라면 시간 없어, 안 돼. 한 번만. 어휴,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자, 두 번만 하세요. 두 번만.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일걸. 눈물이 나세요? 아이고, 큰일 났네. 자, 나는 남의 마음을 말을 귀 기울여 듣고 온화한 말로 상대방을 대하고 있는 것인지. 이게 우리가 잘 안 됩니다, 보면. 오죽하면 천수경 천머리에 수리하고 수리하고 크게 수리해라.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 이 참 입이 방정해, 그죠? 오죽하면 천수경 천머리에 수리하고 수리하고 그것도 작은데 크게 수리해라. 내가 한 말 한마디에 상대방의 가슴에 대못은 받지 않았는지 눈물 나게 하지는 않았는지
여러분들은 그러진 않으셨겠죠? 말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런 말보다는 자애스러운 마음으로 자심이 가득한 봉헌사 가족이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고 다독거리고 안아주고 손잡아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는 봉헌사 신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갖습니다. 여기에도 여러분들은 100점이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오면서 어떤 얘기를 해야 될까 고민이 참 많을 했습니다. 부처님의 경전의 말씀을 해야 될까. 백거조 법회는 훌륭한 스님들이 많이 오셔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시기 때문에 저는 가벼운 얘기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나의 지난한 몇 점짜리의 불교 신자인지 한번 궁금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주무시면서 과연 나는 30년, 40년, 50년 부처님을 가슴에 모시고 있으면서 정말로 나는 몇 점짜리 불교 신자인지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제 아직 많이 남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빠지지 마시고 열심히 나오셔서 법문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봉헌사 주위 스님은 사실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스님 중에 한 분이세요. 예.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면 가슴이 설레지요. 우리 보살님들 많이 오셨는데 남편들 보면 가슴이 설레지요. 아이 참 나온 저기 합창단은 설레지요. 연애할 때 감정 그대로 가지고 계시지요. 이건 빵점이네. 아, 훌륭한 스님이 여러분들하고 함께 할 때 여러분들 봉헌사 잘 가람수호하시고 수행하실 수 있도록 큰 울타리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인구가 60억입니다. 인구가 여기 오신다 한 분 한 분과 스님과는 60억대 1의 만남이네요. 혹시 봉헌사 제가 와서 썩 지나면 저 어디에서 온 스님이야? 이렇게 하지 말고 아 저기서 스님이시네 하고 반갑게 인사할 수 있는 그런 인연이 다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